여기. 주문하시겠습니까? 한 분 더 오면 주문할게요. 누가 오는데요? 지금 오네. 자기, 뭘 그렇게 놀라? 아니야. 당신 혼자 있는 줄 알았거든. 안녕하세요. 예. 뭐해? 앉아. 매번 식사자 말만한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날 잡았어. 두 사람 괜찮지? 나야 뭐. 미술 씨는? 윤정 씨 미안해요. 제가 급한 일을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미술 씨. 그냥 앉아. 내가 정말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석빈 씨 휴대폰 좀 줘봐. 얼른. 두 사람 나한테 뭐 할 말 없나? 그게 무슨 말이야? 휴대폰 줘. 여기 있네. 미솔 씨,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주는 사이인지 몰랐네. 미솔 씨 말해봐. 그건... 휴대폰 이리 줘. 이유가 뭐야? 내 앞에서 몰래몰래 눈 마주치면서 나를 속이는 이유 말이야. 하, 두 사람 불륜이니? 윤정 씨,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윤정 씨.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 지금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오해? 내가 그런 게 없어? 말해. 니들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냐고! 당신 무슨 짓이야? 이거 놔. 어디서 남편 휴대폰을 함부로 뒤져봐? 당신 그런 여자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갖고 있니? 니들 절대로 용서 못해. 윤정 씨! 윤정 씨! 윤정 씨! 윤정 씨! 미안하다. 대체 일을 왜 이렇게 만드니? 내 사진이 왜 네 휴대폰에 있어? 너 힘들어지지 않게 할게. 지금 그게 문제야? 당장 내 사진 지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엮이고 싶지 않아. 저기, 혹시 수빈이의 어머니 아니세요? 아, 저 예전에 수빈이 수학 가르쳤었는데 저 기억하세요? 그 이번에 새로 왔다는 비서가.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이소룡입니다. 수빈이 잘 있죠? 어,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계시죠? 네, 안으로 들어가세요. 장모님이 곡기를 끊으셨다고요? 네. 그동안 아버님을 아드님처럼 의지하고 사셨는데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어르신하고 인연을 끊으실 생각이세요? 그나마 석빈이네가 아이를 낳으면은 아주버님하고 돌아가신 형님한테 양자로 드린다고 하니까 어르신이 식사도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사셨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저 그래서 말인데요. 아주버님 선아를 만나더라도 그냥 가끔 그냥 가볍게 친구를 만나시는 게 어떤지요? 그냥 밖에서 몰래몰래 살짝살짝 만나면 누가 뭐래? 그 하찮은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진성기업 사장 자리를 박차게 되는 거야. 뭐야?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